박유정 파트너가 고른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죠. 국내 신규 입원 환자도 한 달간 5배가량 폭증하며 치료제 사용량 또한 3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진단키트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단키트 판매 금액은 지난달보다 833% 급증했고요. 가격도 3배가량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춤했던 종목들,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금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단키트가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하던 이야기가 네. 다시 이렇게 재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수급도 별로 없고 네. 지금 워낙 낙폭이 컸었던 그 소외주들 위주로 좀 테마순환매가 도는 그런 분위기이긴 네네. 하거든요.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한두 달 전부터 이제 100일에 관련 네.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제 종목부터 뭐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네, 그렇죠? 시작해서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이슈도 붙었고 이제 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원숭이 두창 이슈까지 그러니까 온갖 뭐 전염병 이슈가 지금 다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역류화층에서 걸리는 수족구병까지 지금 현재 또 유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역류화 아이들의 면역력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개인 위생이 좀 더 취약하다 보니까 네. 전염병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지금 전염이 우리나라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좀 재유행, 그러니까 엔데믹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중 최소 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네.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풍토평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한 달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간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또 특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휴가철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전염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거듭하다 보니까 전염 속도는 빠르고 대신에 이제 중증 확률은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질병청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공고 수준이 좀 많이 그 격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그냥 냉방병 걸렸나 감기 걸렸나 하고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뭐 병원이나 지금 약국, 편의점 이쪽에서는 진단키트가 지금 또 품귀 현상을 빚고 네. 있는 그런 현상들도 네,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사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네. 있고요.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입원 환자도 한 달 새 5배 정도 지금 급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치료제잖아요. 치료제 그쵸. 관련해서 네. 또 찾아보니까 팍스로비드가 그러니까 먹는 경구욕 약인 팍스로비드랑 대체제인 라게브리오가 있는데 이 약을 그러니까 발병이 됐을 때 5일 안에 먹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이내 먹어야지 네, 그 입원 사망 확률이 대폭 낮아지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후유증까지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국에서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주가상으로 좀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이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엔데믹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자체가 지금 좀 씨가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테마가 요즘에는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증시 폭락하고 나서 거의 한 3일 내내 관련 이슈가 시장에 좀 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쪽 섹터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거래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 보면 진단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컸었던 만큼 오늘까지는 관련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으나 다음 주까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오늘 금요일장 흐름 보면서 분할 매도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 2, 3거래일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정말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6개의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무려 5개의 종목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변동성 역시나 강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의 상한가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매기세요.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 가격 제한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4,820원대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고요.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진단키트 관련 기업인 녹십자 MS 역시나 전일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적이고요. 녹십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PCL도 진단키트 관련 기업입니다. 타액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29%까지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지금은 가격이 3배가량 급증하긴 했습니다만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1,000원대로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 종목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제 화이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린생명과학과 서울제약이 대표적이고요. 역시나 가격 제한폭에서 어제 마감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기업 기업들 전거래일 강하게 상승했더라도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 출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들 선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강유정 파트너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수혜를 받는 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치료제 안 먹고 그냥 좀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가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더 보세요, 지금? 일단은 두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이제 팬데믹 시기에 올라갔었던 세부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갔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뚫고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제,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대비 방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이렇게 네 섹터가 분류가 됐었거든요.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인 오공이나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종목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일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을 이제 사업 이제 분야를 이제 보면요. 리빙 극세사 클리너 소재 방산 쪽의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 있었을 때 2020년도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3천 원대에서 무려 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주가 올라가긴 힘들겠죠. 전반적으로 코로나 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노려보는 쪽으로 네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웰크론이 이제 마스크 관련 이슈로 이제 붙었었던 이유는 마스크용 멜트 브로운이라고 해서 마스크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직포 있죠. 그 부직포 필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이제 웰크론이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이슈로만 주가가 부양하기에는 조금 예, 힘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또 모멘텀도 같이 함께 봤거든요. 뭐 이전에 이제 웰크론이 마스크 관련 주로 부각이 되기 전에 2018년도에도 주가 상승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북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 대북 관련해서 만약에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지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해서 지뢰 제거 관련 주로 엮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아직도 지금 전쟁 발발 중이기도 하고 전일 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본토를 대규모로 이번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공격을 크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뢰 매설을 곳곳에 많이 지금 해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부터 러시아 쪽에서 대인 지뢰라고 해서 무차별 무기, 그러니까 국제 인도법에서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지뢰를 매설을 네. 했었고요. 2022년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이전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처럼 재건을 하려면은 우선 일단 지뢰 제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대한 수혜 모멘텀까지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아무래도 있어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물리시더라도 다음 모멘텀을 또 기대하시면서 네. 또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모멘텀 관점으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웰크론 제가 일단 단기적인 이제 대응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만큼 지금 현재 상방 매물대가 3,000원에서 3,1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시세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 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방 구간대 보시고요. 만약에 스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보겠다 한다면 월봉 흐름 봤을 때 3,400원 구간대까지도 흐름 유효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격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예,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500원 구간대 하단 지지 여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웰크론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마스크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지뢰 제거와 관련된 또 과거에 모멘텀을 받았던 경우가 있으니까 뭐 물리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웰크론을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 주 가지고 왔는데요. PCR 검사 받으려면 이제 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내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기가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혹시 나도 코로나? 하고서 자가진단 키트로 일단 먼저 검사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SD바이오 센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당시에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게 진단키트 관련 주 중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2021년도 최고 매출액이 1조 정도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D바이오센서는 거의 한 3조 가량의 매출액을 굉장히 좀 강하게 퍼포먼스 있게 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라는 네,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기기와 키트들을 해외 쪽에다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출액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브라질 진단기기 기업인 에코티카 인수를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는 독일 진단기기 유통사인 베스트비온을 인수했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5월인 이탈리아 진단기기 유통사 리랩 등 여러 이제 해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중남미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기기 기업들을 인수한 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또 엔데믹을 대비해서 미리 자금 좀 확보가 되어 있었을 때 공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진단
기기뿐만 아니라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와 매독, 결핵, 그리고 비형 간염 제품 등을 또 소개하면서 또 비코로나 제품이 있는 것까지도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격적인 인수와 또 추가적인 비코로나 제품을 지금 또 만들고 있다 보니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또 적자폭이 좀 났었고요.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는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호흡기 질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진단 키트 관련 종목으로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3년도 작년 이제 12월 정고점 구간 때까지 오늘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13,500원 구간 때 돌파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SD 바이오센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듣다가 보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인이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는 수익 실현해야 되나, 털어내야 되나, 이런 사인 힌트나 간단히 주세요.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매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공포에 사고 이제 뉴스가 많이 팔아라. 나올 때 팔아라. 이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강조가 되는 만큼 서서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라는 의미로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코로나 관련주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